현재 이제 주제가 이제 기회가 보이는 1기 신도시 분당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1기 신도시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촌, 일산, 분당, 그다음에 뭐 삼본, 뭐 중동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은 분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당이라는 도시를 봤을 때 일단 지도를 보시면은 큰 형님이에요. 이 분당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당을 보시면 이렇게 역들이 중간에 뭐 야탄역, 서현역, 순회역, 오리역 등등해서 이 분당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철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 분당선이 양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강남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철도가 있는 주변에 탄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천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수변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물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야경도 보고 이렇게 가족들과 산책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녹지 그리고 이런 하천 그리고 분당을 보시면은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산들이 또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이제 철저하게 이 분당이라는 신도시와 녹지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자연이 어우러진 이렇게 정말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신도시더라.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서울로만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당이란 곳에 개발 제한구역 지역을 다 푼 다음에 이렇게 개발을 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성남시 중원구였는데 이 성남시 중원구가 이제 분당구로 이제 또 따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또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이제 뭐 성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 분당에 사는 사람은 성남 산다고 안 하고 분당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당 안에서 또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판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 분당 산다고 안 하고 판교에 산다고 해요. 이게 다 이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신도시 생기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웃지 못할 현상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분당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아름다운 것보다 어떤 것들이 이제 분당을 뜨게 했는지 천당이의 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당의 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당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게임 넥슨,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대기업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전부 다 포진이 돼 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강남 일자리와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가 이 신분당선 타고 가면은 또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일자리와 가깝고 그다음에 분당이 판교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일자리, 판교를 품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분당이 첫 번째로 위상이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백화점들이 또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이 판교에도 또 예전에 들어왔었죠. 근데 이런 현대백화점 판교에 이 에르메스 이제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게 10월에 또 이제 입성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명품 브랜드 자, 뭐 강남에도 뭐 이제 없는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기존 내 브랜드 자리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병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 이러한 명품 기업들은 또 수요층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판교가 부자 동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명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층, 탄탄한 수요층이 뒷받침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에르메스라는 명품이 이 판교점으로 입성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굵직한 이제 백화점과 그 다음에 이제 명품들이 이제 들어가는 와중에 또 우리가 명문 학군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동네는 우리가 학군도 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군 하면은 뭐 대치동, 목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에서는 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탑 15 중학교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그래서 어디냐? 특목고랑 자사고에 입학을 한 사람들이 많은 중학교별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 1등이고 그다음에 또 교육의 메카 어디 있죠? 안양시 동안구, 평촌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교육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 그중에서도 경기권에서는 이 성남, 이 분당구가 가장 높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워너비 동네라고 하면서 판교, 분당 이쪽에 가보고 싶어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1기 신도시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윤 당선인 250만 가구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보셔야 될 게
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이 수도권 전체에 보시면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전체 47만 중에 수도권의 31만 호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될 구축이 있는 곳이 1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번에 나온 공약,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시에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기존에 50%였는데 또 30%까지 하향을 했어요. 좀 완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재건축 용적률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사업성을 판단하는 용적률인데 이 재건축 용적률, 특히나 역세권에 있는 민간 재건축 용적률이 300%에서 500%로 상향을 시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높게 짓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1기 신도시 용적률을 한번 보시면은 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들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로 일산입니다. 일산이 169%, 그 다음에 분당이 184%. 그래서 용적률이 낮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 부수고 지었을 때 조금 더 높게 지어서 이제 민간 분양을 많이 할 수,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럼 또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곳은 뭐 분당이랑 일산이 낮으니까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입지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분당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용적률, 그 다음에 이 분당을 보셨을 때 분당이 지금 평당 첫 5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2021년 6월에 4,642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쭉 지금 현재 1년 좀 넘게 기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평당 5천만 원을 찍었다. 그래서 분당의 인기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이제 리모델링, 첫 번째로 이런 리모델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뭐 다양하게 아파트들이 있죠. 뭐 정자동, 그 다음 구미동, 정자동, 이렇게 다양하게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위치가 이 정자역 바로 앞쪽입니다. 정자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경우에도 시세 분출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4억대에서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억에서 8,500만 원까지 2년 동안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줬더라. 그래서 평당 가격이 딱 여기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최초로 가장 빠르게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또 단합이 안 되고 하면은 속도가 늦어지고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기금 지원 하에 두 번째로 리모델링 사업 승인 계획이 떨어진 단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구미공원 바로 밑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4단지 이제 제2 아파트인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현재 564가구 정도 되고요. 그래서 26년 차로 오래됐다. 그래서 첫 번째 리모델링 시도한 단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모델링 시도한 단지, 점점 리모델링 바람이 분당에서도 불고 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가격을 어느 정도 될까 한번 봤더니 23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평수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9억 6천 실거래가 최근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2020년도 1월, 부터 지금 대략 뭐 2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한 대략 2배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분당에서도 통합재건축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건축이란 뭐냐면 특히나 이 서현역과 그 다음에 순회역 앞에 이 아파트 단지들 뭐 한 단지, 두 단지, 세 단지, 네 단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현역 앞에도 이런 시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을 한 대 모아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하더라.
근데 이 서현역에도 이제 우리가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AK 백화점도 있고 또 순회계는 롯데 백화점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입지 좋은 곳들에 있어서 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이러한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단지별로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자, 통합 재건축 추진하는 또 단지 어마어마한 대단지죠. 서현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 단지들인데 자, 뭐 이런 시범 단지들이 뭐 이제 가구수들이 많습니다. 또 오래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범 단지들을 다 합쳐서 수를 봤더니 총 7,769가구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통합 재건축이 시행이 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등촌주공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매머드급 대단지로 또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당 재건축의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것들이 아파트들의 한번 시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총 네 단지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뭐 A, B, C, D로 해가지고 한번 시세 분출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보면은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22평, 그래서 12억 7천 정도의 이제 시세를 보여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뭐 2년 새에 거의 한 딱 두 배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파트, B 아파트 같은 경우도 6억 7천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파트들이 뭐 11억, 6억, 12억, 11억 다 전부 다 낮은 평수, 소형 평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12평이 6억 7천, 21평이 11억. 그 다음에 22평이 11억 5천.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하게 상승을 해줬고 두 배 정도의 상승을 띄었더라.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자,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주의를 하고 우리가 한번 언제 들어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추진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순회역 앞입니다. 그래서 순회역 앞에도 이렇게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5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그 다음에 또 나홀로로 있는 6단지, 6단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 대 묶어서 통합재건축을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식이 여기는 92년도에서 93년도 준공했기 때문에 연한을 어느 정도 채운 부분이고요.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5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유일하게 200% 미만인 157로 가장 낮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혼자 할 수는 없고 대지 지분이 조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더라.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부분이 단합이 잘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갖추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지 같은 경우도 입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네 단지를 각각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가격 시세 분출을 봤는데 14평입니다. 너무 작죠? 14평 너무 작아요. 근데 여기가 8억 500이에요. 8억 500 시세가.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2년 새 두 배라는 시세 분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평 같은 경우가 17억 9,500. 그 다음에 또 31평 같은 경우가 16억 1,500. 또 여기도 30평 같은 경우가 16억 4,000까지 시세 분출을 해줬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뭐 두 배, 뭐 여기는 뭐 한 6억 정도 올랐고요. 여기도 10억에서 한 6억 4,000 정도 올랐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자, 또 재건축을 이제 다 진행을 하니까 이제 점차 옆에서도 이제 추진을 하겠다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또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뒤쪽에 있습니다. 좀 뒤쪽, 역세권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6억에서 지금 현재 9억 2천까지 실거래를 찍어줬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오른 부분이다. 다른 단지보다는 살짝 역 뒤쪽에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그보다는 두 배는 하지 못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식이고요.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가 150% 이하예요. 그래서 다른 분당 아파트들보다는 대지 지분이 조금은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사업성을 우리가 조금 더 높게 한번 가치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기 저수지입니다. 분당 저수지, 그 다음 율동공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저수지를 생각했을 때 뭐 저수지에 누가 뭐 물에 빠져 죽었느니 뭐 어쩌느니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 사례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원천호수예요. 이제 광교 원천호수인데 이 원천호수가 과거에는 여기서 뭐 오리배 타고 뭐 주변에 낚시하고 이제 그런 곳들이었어요. 저수지였는데 이 저수지가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인프라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을 개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죠?
아주 랜드마크가 되면서 이 저수지가 호수로 바뀌어버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분당 같은 경우도 분당 저수지 같은 경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이제 율동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이렇게 큰 개발은 없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로 남아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한번 투자하기 괜찮은 곳들, 우리가 국가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저수지가 인구가 들어차고 국가의 개발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는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에는 뭐 이제 리모델링이랑 이런 재건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좋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이 주민들끼리 단합이 잘 돼야 돼요. 단합이 잘 되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곳들이 내 수익을 빨리 가져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개발들을 보실 때 단기적 개발이 아니라 중장기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단기적 개발은 우리가 뭐 1년, 뭐 2년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뭐 수익도 조금 오르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런 중장기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게 가기 때문에 내 수익이 개발될 때마다 좀 길게, 높게 그리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우리 항상 중장기 개발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 중장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일기 신도시에 있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이 되는 토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실 이렇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부담스럽다면은 우리가 개발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근데 그 개발이 되는 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국가 정책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국가 정책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틈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처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이제 분당 신도시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시청자님들께서 파악을 하시고 행복하게 부동산을 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